라인 타고 조금 내려가시는 통증이시고 저림 증상이 계속 있으셔서. 저는 일터선 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대구의 한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너무나 멋지고 귀한 한 성도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사 전하민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놀랐어요. 많이 젊으셔가지고. 네. 보통 한의원 딱 하면은 머리도 하얗시고. 아, 그렇죠. 새치는 좀 많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원장님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깨끗하고 막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개원을 한 지 지금 6월 3일 한 지난달 초쯤에 개원을 네. 해서 네네. 지금 아직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직 조금 반짝반짝하고 좀 새거로 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개업하신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오시는 또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남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원 초다 보니까 네. 이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건 당연하고요. 네네. 통증 양상이나 건강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체질이나 생활 관리, 뭐 습관까지도 제가 좀 티칭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한의원을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항상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가 오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변 아파트들도 조금 오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년층들이 좀 많으셔서 그 오시는 분들이 통증 양상 자체도 사실은 한 군데가 아프신 게 아니라 사실 온몸 전체가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면역력이나 컨디션들이 다 저하되신 상태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현대인들이 질병을 안고 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업무나 저는 심지어 이제 책도 스마트폰으로 봐요. 좀 넓게 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항상 말라 있죠. 눈이 아프죠. 막 인상 쓰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또 설교 준비도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현대인의 질병이 아닐까요? 스마트폰이 좀 많이 보급화되면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거나 네.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드는 동작만 해도 사실은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손목 자체가 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근육이라는 거는 항상 움직임이 좀 있어야 좀 풀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한 자세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근육 통증이 더 딱 굳어버리는 효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병원에 와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저희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가볍게 그냥 네. 앉으셔서 네. 하셔도 다 네. 무방하시고요. 아, 네. 우선 목 어깨는 네. 아침에 일어나셨을 일어나서. 때 네. 항상 그래서? 천장을 한번 좀 보시고 천장을? 네.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네. 한 번씩 보시는 하늘을 보고 좀 하시고 네. 그리고 가볍게 360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십니다. 또 천천히 네. 저는 이것도 네, 이거 돌리실 때도 막 찌릿찌릿 소리가 납니다. 네. 네. 천천히 돌리는 것만 해도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뭐라고. 좀 천천히 좀 돌려주시는 려고 노력하시고 참 이것도 참 안 해요. 이게 뭐라고. 네. 네.
이런 가벼운 동작들도 네. 사람들이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요. 네. 꾸준히 일어나서 하라는 거죠, 바로. 네. 여기 허리가 좀 뻐근하고 다리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네.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네. 또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가볍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네. 가볍게 다리만 올려주신 다음에 네. 1, 2초 정도 정지 후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앞에 대퇴사두근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력이 오, 강화되고 진짜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어도 네.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발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당겨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네요. 아, 이렇게요? 네, 네. 당겨주시는 게 네. 당연히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한 1초에서 2초 정도 힘이 들어가면 네. 내려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해서 네. 한 15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한 4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가벼운 맨몸 운동으로도 기본적인 근력 강화는 네. 되시는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여기 한번 좀 네.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뭐죠? 단단하시네요. 인증이죠?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충분한 거죠? 네, 충분하시죠. 아, 인증, 네. 허벅지 인증. 네. 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뭐 치료를 받아서 뭐 어디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좋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좀 편안하셔야 당연히 몸의 회복력이나 면역력도 같이 좀 증대되기 때문에 유지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쌓여있던 응어리나 마음이 좀 평온해져야 통증이 완화된 것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제가 이 환자분에게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구나 조금 덜어줄 거는 좀 덜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 네. 네. 마음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항상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항상 마음이 좀 평온해져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야 낫는 치유력도 그거에 상응하게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한구석에 조금 뭐 쌓여 있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줌으로써 조금 마음이 평온해지는 효과가 당연히 있어서 웬만하면 끊지 않고 최대한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원장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실은 외가가 네. 다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네. 제가 결혼 후에 사실은 좀 많이 다니게 된 편이고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그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성당을 좀 다니시게 돼서 네 원래 성당을 좀 다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외가가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어서 다시 교회를 조금 다니게 됐고 저도 교회를 다닌 지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6년 차 뭐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나면 좀 다니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게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에게, 우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인생의 뭐 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님? 네. 그리고 뭐 사람이라는 존재가 조금 연약하고 좀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체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라도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제가 개원을 하게 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에 약간 한번 틈이 날 때마다 계획을 조금 세워주는 의미에서 약간 나침반이자 뭐 빛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들으러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일단은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그 정보가 조금 전달이 돼야 당연히 복음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CTS라는 이 방송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방송이라는 걸 전에 듣고 저도 그거에 하나의 일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너무 큰 돈은 아니지만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조금 하려고 노력하려고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 뭐 기업이든 뭐 병원이든 학원이든 사장님들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아 나도 동역가게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네, 요 전화번호 잘 숙지하셨다가 바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어떤 병원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비전하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항상 한의원에 들어오면 모든 직원들 환자분들 다 네. 평온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의원을 열었고 네. 그게 계속 꾸준하게 좀 연결이 됐고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대표 원장으로서 항상 노력할 거고 네. 그리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영과 육이 항상 평온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진료를 조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네. 우리 시티스 가족분들이 그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주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심지어 심판한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디즈니. 네. 거기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등장하잖아요. 기쁨이도 있고 뭐 슬픔이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뭐 까칠이도 있고 나와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람 마음 속에서 이제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태도가 나타나는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에서는 기쁨이가 보통 주도를 합니다. 근데 기쁨이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평강이가 나와야 돼요. 그 평강이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이는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죠. 샬롬, 평강. 그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으로 평온케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평강이 우리 원장님 마음 안에 더 강력하게 통치하고 임하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또 환자들에게도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병원이 되도록 또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은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우리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그 평강이 우리 귀한 원장님 마음에 더 강력하게 주장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갈 때 하나님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크고 또 귀한 줄 믿습니다.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그런 믿음의 기업, 믿음의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평강의 주체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평강을 흘려보내는 또 믿음의 병원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서 너무너무 또 행복했고 또 기뻤습니다. 자, 우리
귀한 일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또 복음 사역 또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선교사! 하나님 주신 기업 선교사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 찾아가는 사장님은 선교사.